이야, 이거 뭐야? 와, 이거 뭐 엄청 큰데요? 연꽃이네. 네, 저희 키를 훌쩍 넘게 보여요. 엄청 크네요. 왜 이렇게 작아? 아, 제가 가면 진짜 더 작아 그러니까, 볼까요? 가봐요, 가까이. 아, 이거 무슨 나팔꽃처럼 진짜 큰 나팔꽃. 옆에? 도심에서 비껴나 한적하게 자리 잡은 집에 선비의 옷자락처럼 바람에 하늘거리는 하얀 연꽃이 가득한데요. 도심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신비한 연꽃 정원입니다. 키높이 큰 연꽃을 보니까 낯설어요. 그러게요. 좀 특이하죠. 네. 이거는 일반 이런 데서 보는 연하고 다른 게 약용 백년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약용으로만 재배가 되던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가늘고 잎하고 열매가 많이 열어요. 꽃이 굉장히 크게 피고요. 꽃도 이쁘죠? 꽃도 있어요. 진짜 꽃이 네, 되게 싱그러워요. 그러니까요. 네.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싱그럽지? 네, 이거는 저 쌈도 싸 먹어요, 저는. 쌈 싸 먹어요. 꽃잎을요? 네,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진짜 네, 먹어요, 이렇게? 네. 피가 굉장히 맑아져요, 이거 먹으면. 진짜 네. 먹어요? 네. 달콤하죠? 달아요? 쌉쌀한데, 쌉쌀한데요? 네, 아, 약간 달달해요. 달달한데, 끝맛은 또 달달해요. 저런 거, 저기, 지금 연꽃 다 졌죠, 저런 네. 거? 연꽃 저런 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있구나. 맺어요. 저 열매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아. 저게 연자육을 이제 저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연은 다 쓰네요? 연은 버리는 게 없다. 하나도 없어요. 뿌리, 열매, 줄기, 잎새, 꽃 다 써요. 아, 예쁘다. 보세요. 얘는 예쁘죠? 활짝 트여있네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핀 건데 네. 향기 맡아봐요. 아, 맡아요. 완전 좋아. 천연 아, 향수. 네. 허, 이거 완전 벌들이 막 득실득실하겠다. 아이고 얘들아. 우리 집으로 가자.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연꽃차가 돼서 좋은 일 좀 하러 가세요. 1년 중 가장 무더운 7, 8월에 연잎을 수확해야 하는 만큼 고단한 농사인데요. 더구나 1년 중 딱 보름 정도만 허락된 귀한 시간이다 보니 마음이 분주합니다. 벼농사는 저희가 네. 많이 봐와서 알겠는데 네네. 연농사는 좀 생소하거든요. 벼농사보다 뭐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제 그 가꿀 때는 쉬운데 이 추수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여기 들어와서 알잖아요. 아, 굉장히 무릎까지 진흙에 푹 네. 빠져서 완전히. 나 내 키보다 훨씬 넘는 거를 막 하려니까. 여기서 한 서너 시간 일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요. 그럼 근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뭘 채취하시는 건가요? 아, 연잎하고 연꽃 같은 걸 채취해서 차를 만들어요. 이제 지금은. 그리고 이제 요거 꽃이 피고 지고 나서 한 20일 정도 지나면 이제 연자 열매 수확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연자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한 11월 달 다 이제 서리가 오고 나면 11월 달은 뿌리를 채취해서 또 썰어서 말려서 차 만들고 연근? 이제 네, 연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지 연농사가 마무리돼요. 대전 동구 소재동의 철도 관사촌. 근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오래된 집들 사이로 멈춰선 시간들이 나익태가 되어 켜켜이 내려앉았습니다. 철도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 철도 관사촌. 일제강점기 대전이 철도 부설지로 결정되자 이곳에 많은 철도 기술자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소재동의 골목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와, 완전히 다른 공간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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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찾는데 어떻게?
고생은 안 하셨나요? 약간. 아, 고생했어요. 네. 근데 풍광이 너무 좋네요. 아, 네. 그쵸. 저도 이 대나무 숲에 반해서. 그러니까요. 이 대전에 대나무 숲이 있다는 거 저는 와서 진짜 처음 봤어요. 아, 네,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여기에 당연히 또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들어가서 한번 네. 얘기 나눠볼까요? 네, 네. 가시죠. 네. 소재동은 근대화 이후 도시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자연스레 낙후되면서 슬럼화되고 점차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어버렸는데요. 그러나 최근 소재동은 뉴트로의 성지처럼 많은 젊은이들의 발길을 불러들이는 요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여기는 이제 차 전문점이고요. 아~ 네, 네, 네. 아니 여기 보면 대나무도 있고 그 옆에도 차 네. 전문점이 있고 이 대나무가 어떻게 여기 딱 이렇게 있죠? 뭐 스토리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다 저희가 인테리어로 대나무를 네. 심으신 줄 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소재동에 처음 왔을 때 이 집을 보고 정말 온몸에 전율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생한 대나무 밭이에요. 그래서 아. 보시면은 이 굵기들이 되게 굵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렇게 대나무가 두껍게 길게 높게 자라려면 한 30년을 자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전에 어떤 분들이 사셔서 이런 대나무밭이 형성된지를 알아봤더니 여기가 이제 철도 관사촌이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100년 된 철도 관사촌인데 이 집에 사셨던 분이 이제 대전역에서 일을 하셨던 철도 관계자분이셨고 네. 할머님이 아프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여기다 대나무를 심으셨대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집에서 돌아가시고 네, 그러면서 대나무들이 자생을 해서 이제 마당이 완전히 대나무 밭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길이 없었어요. 완전 막 숲을 잃어가지고 밀림처럼 막 네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살려놓으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제 대나무 숲이 멋있네요. 네네네. 약 100년 된 이제 철도 관사인데요. 네네. 그래서 석규화 저희가 이제 석규화라고 불러요. 네, 지금은 네. 단종이 됐는데. 이제 이게 거의 100년 동안 붙어 있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여기는 또 이제 특별히 제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만든 가게예요. 네, 여기 왜요? 소재동에 와서. 근데 소재동을 쭉 이렇게 걸어보면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없어요, 전부 다 단층들이고.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소재동에 왔을 때 이제 단층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 그리고 하늘이 이렇게 너무 잘 보이는 네, 거예요. 이렇게는. 네. 근데 이제 여름날 딱 소재동을 걷다가 정수리가 너무 뜨거운 거죠. 햇볕이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예, 예. 정수리로 직사광선이 막 이렇게 내리쬐는 게 그래서 와 이게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햇볕을 직광으로 맞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뜨거운 햇볕을 표현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매장을 만들게 됐죠. 그렇구나. 네. 아 근데 우리 계속 대화하는데 어디서 네, 네. 자꾸 띵 이런 소리가 나요. 안 정말? 나요? 어머 자꾸 나. 아 어머 저기 봐봐. 어디? 저기 애들 가족 지금 가족 회의 하고 있어. 가족 회의. 아 저 처마 밑에. 네. 야야 이 동네 오늘 소재동 사람들 몇 명 온 거 같냐? 이런 회의하고 있는 건가요? 아, 처마 밑에 너무 한가로운데 근데. 저. 네. 제가 가족 회의가 맞았어.